대구 시민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대구 희망 지원금. 현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시민들을 위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31일 12시를 기준으로 15만 4천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취약계층의 99.8%인 33만 4천여 명에게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자 대구시는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즉각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환수 조치되는 사례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그리고 거짓으로 수령을 받은 사례 등입니다. 가맹점의 결제 거부 등의 사례도 처벌됩니다. 대구 행복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물품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희망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할 경우 120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신고받은 내용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환수하거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